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정순근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코로나19 1차 유행이 2, 3월에 걸쳐 4월까지 있었고, 한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5월 황금 연휴에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제2차 유행이 촉발돼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집단 감염 발생 이후 3월 말에서 4월 초 100명 안팎을 넘나들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인 4월 말한 자리 숫자로 줄었다가 5월 초 이태원 클럽과 종교 소모임,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수도권발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전문가들은 2차 유행을 차단하지 못할 경우 가까운 시일에 더 크게 확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3일간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30명을 넘거나 병상 가동률이 70%에 도달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17명이었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오늘 0시 기준 46명으로 어제보다 29명이 늘었습니다만은 이중 해외 유입 사례가 30명으로 국내 지역사회 신규 확진자는 16명에 그쳐 그나마 다행입니다. 전날 국내에서 발생한 11건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외 유입 확진자가 많아지는 이유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인력난으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코로나19 유행 지역에서 입국하는 근로자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늘부터 이들 국가의 항공편을 제한하고 비자 발급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는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 확진자 수가 매우 안정적이고 통제 조치를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한 노력이 절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미미 강남 코로나19 6월 23일자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남구 확진자 현황입니다. 명성 하우징 직원인 춘천시 확진자와 지난 6일 서초동 소재 주점에서 접촉한 역삼동 주민 27세 남성이 어제 추가되면서 관내 총 확진자는 81명이 됐습니다. 해당 확진자는 2주간 자가격리를 해오다 격리 해제 직후 실시한 검체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다행히 격리 중이었기 때문에 거주지를 제외한 해당 확진자의 관내 동선은 없다는 말씀을 참고로 올립니다. 강남구의 확진자 현황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81명의 확진자 중 해외 유입이 40명, 국내 지역 발생이 41명인데 현재 강남구에서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지역 자체 감염 사례는 아직까지 단한 건도 없으니 구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고 일상을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현재 우리 강남구가 관리하고 있는 자가격리자는 1,476명으로 국내 접촉자 122명을 제외하면 모두가 해외 입국자입니다. 강남구가 타 지역에 비해 유학생이나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 해외에서 유입된 자가격리자도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최근 1,500명 선까지 갔다가 다시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우리 강남구는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격리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 차례, 직후에 또한 차례 검사를 실시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가려내고 있습니다. 2주간 자가격리가 끝난 분들은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절대 안심하지 마시고 자가격리 해제와 동시에 강남구 보건소를 찾아서 반드시 재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강남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체 검사자는 27,974명입니다. 어제 301명의 검사자 중 해외 입국자 84명, 국내 거주자는 217명이었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무증상 시민에게 무료 검체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히면서 관내 삼성동 소재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에 선별진료소가 설치된다는 소문이 퍼져 인근 주민들의 반대와 우려가 많았습니다만은 우리 강남구가 서울시 측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사전에 검체 검사를 신청한 340명을 강남구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대신 강남 분원에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지키기 위해 도곡 1동 1대에서 진행한 프로깅 캠페인 등 강남구의 주요 정책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강남구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시설별로 방역소독과 현장 점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5월에 이어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관내 고시원과 도시민박업소 359개소에 2차 방역소독을 실시 중입니다. 재난관리기금 1,895만 원을 들여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이들 시설을 구석구석 소독하는 등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을 통해 과목별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강남인강이 24일부터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국영수사과 5개 과목의 핵심 내용을 재구성한 원픽 영상을 제공하니까요. 강남인강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고 수준의 강의를 무료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강남구 청소년 800여 명이 직접 만든 면 마스크로 우간다의 사랑을 전합니다. 청소년들이 강남 청소년 수련관 홈페이지나 청소년 자원봉사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신청자에게 마스크 만들기 세트를 보내는데요. 집에서 동영상을 보며 면 마스크를 제작해 다시 우편으로 제출하면 이를 수합해서 우간다 소재 보육원에 기부한다는 계획입니다. 21일 도곡 1동 1대에서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지키는 플로깅 캠페인이 실시됐습니다. 플로깅은 조깅을 하면서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새로운 트렌드의 환경 운동인데요. 도곡일동 지역 주민 70여 명이 가족 단위로 참여해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운동과 함께 환경 정화 활동을 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최근 전주 고등학교와 광주 대학생의 전파 사례를 살펴보면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이 불가피한 식당에서도 짧은 시간에서도 감염이 발생돼 뷔페 식당과 동일한 위험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지난달 20일부터 구민 안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에어클린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필터 교체 등 에어컨 청소를 한 식품 접객업소에 소독 용품과 위생 마스크를 지급하고 에어클린 위생업소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전국 지자체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 서귀포 등 229곳 중 5곳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코로나19 방역 소독에 검증되지 않는 살충제를 쓰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강남구가 사용하는 MD125는 식약처 의약 외품으로 환경부 승인과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포함된 제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강남구청은 이번 사태 초기부터 전량 조달 구매로 사용하고 있으니 구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강남구는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뿐만 아니라 다중 밀집 지역 등 5,300여 곳에 2만 8천 회 이상의 선제적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가장 촘촘한 방역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자체라는 말씀을 참고로 올립니다. 집단 감염의 경우 가족이나 동거인의 2차, 3차 감염을 막는 게 필수인데 우리 강남구는 4월 초부터 4개 호텔을 안심 숙소로 지정해서 자가격리자 가족들이 최대 79%까지 할인된 금액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해외에서 입국한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마스크만 잘 써도 집단 감염의 위험도가 현저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쓰고 있는 마스크로 인해 숨쉬기도 어려운 시기지만 나눠 우리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무더위까지 겹치면서 최근 코로나 블루가 확산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많은 국민들께서 정부와 강남구의 시책을 묵묵히 따라주고 계십니다. 구청장으로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마지막까지 나와 내 가족이 언제라도 감염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놓지 마시고 평소 생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